희망의 소리 JKBC 직사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JKBC 뉴스의 지원입니다. 최근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는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JKBC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침을 철저히 지키며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새로 가지게 된 취미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79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94.9%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다수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며 집 밖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고 이외에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는 것이 답답하다. 밖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집에서 할 게 없다. 온라인 수업이 적응이 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취미에 대한 질문에 79명 중 11명은 독서에 투표하였고 24명은 요리, 31명은 운동, 42명은 드라마와 영화 시청, 그리고 48명으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취미로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기, 여행 가기, 학교 가기, 외식하기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친구들과 만나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일상과는 달리 집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처럼 한 줄기의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직사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JKBC 뉴스 이채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